저는 30여 년 동안 불교 신앙을 해왔는데요. TV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상생 방송을 발견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마침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그림자 정부 관련 내용들에 심취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저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환단고기를 편찬하고 세상에 드러내 한민족의 국통맥을 전한 개현수 선생과 이유립 선생 두 분의 노고 덕분에 9000년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어 경이로울 따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한 것은 종도사님 말씀이었는데요. 상생방송 애청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시청자 상담실로 연락하면 무료로 책을 보내준다는 안내자막이 가슴을 울리더군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진리서적을 신청했는데요. 나중에 용인 신갈도장 포장님과 연결되어 환단학회와 2019년 대전 태울궁에서 봉행된 동지치성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지하철 안에서 9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나면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인도로 한 선원에 가서 화엄경과 금강경 등 불교 경전을 공부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그때만 해도 상제님 진리가 막연하게 와닿았었는데요. 그러던 제가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된 건 코로나19 감염병 탓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덕분이었습니다. 증산도 진리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생각하고 8월에 도장을 방문한 것이었죠. 포장님과 상담을 마친 저는 바로 진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50년 전 집안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잔독대에 청수를 모시고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던 모습. 월남전에 참전한 오빠가 휴가를 받아왔던 일, 그리고 무사히 제대했던 일 등이었는데요. 상제님 진리와 교차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현대사의 역사적 고난을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엄청난 변혁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늦게나마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됐으니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서 후천 상생의 세상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옆집 사람과 친하게 지냈는데요. 아이들의 친구 엄마이기도 했던 이웃은 천주교 신자였던지라 성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저에게 같이 다니자고 권유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묘지 앞에 수녀 복장을 한 사람이 서 있는 꿈을 꾸었는데요. 얼마 뒤 이웃을 따라 성당에 갔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계신 수녀님이 꿈에서 봤던 분과 흡사했기 때문이었죠.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던 저는 수녀님이 엄마처럼 느껴졌는데요. 교리 공부를 하는 6개월 동안 따뜻하게 보듬어주기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천주교 입교를 막기라도 하듯 성당에 가려고 하면 일이 생기는 통에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는데요. 수녀님이 각서까지 쓰며 도와주신 덕분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영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대형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가 하면 제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들었던 것이죠. 심지어 남편이 괜히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해로운 짓을 할 것만 같아 무작정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마땅하게 갈 곳이 없었던 저는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함께 지냈는데요. 그때만 해도 1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게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식당 주방일과 판매업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일을 그만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데요. 그때부터는 건강을 돌보기 위해 산속에 있는 단식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다시 성당에 다녀야겠다 생각했지만 제 의지와 다르게 무언가에 끌리듯 무속인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그날 바로 무속인이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가는데 하얀 도포를 차려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저의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봤다고 전해준 것이었죠. 사실은 당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0일이 되지 않았을 때였던지라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요. 예산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 무속인은 제게 내린 곳을 받으라고 권유하며 그날 바로 날짜까지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천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지. 무속인 집을 나오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저 내린 곳 안 하려고요. 전화했지만 다시 와보라는 말에 더는 거절하지 못했는데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1992년 결국 산신령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했지만 신비한 꿈을 꾸면서 결국 모시게 됐는데요. 부처님이 머리에 관을 쓰고 인당에는 작은 약병이 새겨져 있는 작은 아이로 오신 꿈이었죠. 순간 약사열의 부처님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후 손님도 많이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부처님 좌측 아랫부분이 깨져버린 것이었죠. 더는 모시지 말라는 계시일 거야. 추측하며 그날 이후 서서히 법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반갑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 한 3, 4년 전꾼 신비한 꿈. 면류관을 쓰고 용포를 입으신 임금님이 제가 자고 있던 방 머리맡에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제님을 몰랐던지라 그냥 임금님인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얼른 준비한 부침개와 술로 상을 차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날 꿈에서 깜짝 놀란 탓에 잠을 깨고 난 후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후 우연히 시청한 상생방송. 어머, 이런 방송도 있었네 생각하며 계속 보다가 퀴즈 이벤트에 응모해 우편으로 진리서적도 받았는데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 배웠던 임금님 같은데 태울궁 신단에 모셔져 있는 상제님 어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궁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즈음 안양 만안도장 소호사님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날은 마침 눈 수술을 하고 막 집에 와서 누우려고 하던 잠이었습니다. 평소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그냥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호사님 목소리를 듣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전화기 넘어 들리는 목소리가 마음으로 젖어들면서 한없이 슬픈 마음이 들었던 탓이었습니다. 태울주를 읽으면 눈 회복에 좋습니다. 따뜻한 말과 함께 SNS로 보내주신 태울주를 읽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잘 외워지지 않아. 상제님, 제발 태울주를 잘 읽게 해주세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기도했는데요. 어느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속 주문들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듯한 체험과 함께 입에서 태울주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상제님 성구 말씀이나 좋은 글들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소호사님과 저 역시 아침 인사와 마음이 담긴 글로 소통하며 지냈는데요. 도장 방문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예전 기운이 남아있어서였겠죠. 그랬던 제가 입도하게 된 계기는 종도사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상생방송에서 본 군산 개벽문화 북콘서트. 우주 1년이 둥글어가는 대자연의 섭리와 후천 개벽이 오는 이치. 그리고 실제 벌어지는 일 등에 대해 명쾌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도장에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건넨 소호사님의 권유. 추석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부터 정성수행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날 이후 21일 동안 새벽 수행을 하면서 치유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수행 3일째 되던 날, 평소 다리가 매우 아프고 무릎이 좋지 않아 힘든 상태였는데요. 도공 수행 중 허리 중심 위쪽에서 척추가 틀어져 있어. 척추가 틀어져 그런 것일 뿐 다리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야. 젊은 남자 신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두둑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 허리가 바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했던 다리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도공 수행을 할 때 아픈 부위 마사지와 함께 치료하는 듯한 동작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입도 과정에서 도공 수행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부족한 저를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도생으로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보다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시급했습니다. 생계 유지와 세 명의 자녀 양육만으로도 하루가 벅찰 지경이었으니까요. 20살 무렵 시작한 상제님 신앙을 여태껏 열심히 하는 언니. 뭔가 좋은 게 있으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이제와 돌이켜보니 증산도가 뭘까? 호기심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30여 년 전 언니를 따라 도장에 가서 정기치상과 천도치상에 참석해 태을주를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도장을 방문하고 대전 태을궁에서 봉행하는 대천제 행사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낯설거나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부담감 탓에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종교적 성향이 강하니까 저렇게 잘 신앙하는 거겠지 생각할 뿐이었죠. 어릴 때부터 같은 방을 쓰며 자란 이종 언니도 도장에 열심히 다녔지만 저를 너무도 잘 알아서인지 신앙 강요는 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언니들처럼 고도에 관심이 있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입도했을 거예요. 친정 어머니는 시모인 저의 할머니를 모시고 어린 시조카까지 키우며 1년에 10번 정도 되는 기제사를 지냈는데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너무도 고생스러워 보여 돌아가신 조상님을 모신다고 산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는 게 맞을까? 생각하기 일쑤였습니다. 나정아,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란다. 대자연 섭리에는 인간을 낳고 길러 추수하는 우주 일년이 있어. 지금 우리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가을 개벽기에 와 있단다. 이때는 우주 제사를 다스리는 상제님이 인간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 오시게 돼 있어. 그래서 상제님 진리는 대자연 섭리이자 가을이 되면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하듯 계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 문화란다. 언니의 진정어린 말은 상제님 진리를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는 언니와 형부, 조카들만 봐도 상제님 진리가 참 진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행을 근본으로 해야 면역력도 강해진단다. 입도해서 우리 태월주 열심히 읽자. 작년 말부터 언니가 줄곧 해온 말인데요. 형부도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다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태월주를 많이 읽어야 해. 입도해서 정식으로 태월주를 전수받고 상생방송도 잘 챙겨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입도하기 바라며 300일 동안 정성수행을 한 언니. 언니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매일 청소 올리고 태열지 읽으며 열심히 상생방송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제 가족과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하겠습니다.